온스테이의 공동대표 조현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온스테이는 그 전 세계 숙소 가격 비교 검색 서비스인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텔스컴바인이라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객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국내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일본 여행사들 그런 여행사들을 입점시켜서 국내 여행객들에게만큼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. 저희가 처음 시작한 저희 팀의 아이템은 그 가격 비교 모델이 아니고 그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느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의 공고를 보게 됐어요. 그게 이제 그 지금 저희 현 투자자인 그 일본의 벤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가격 비교 서비스 회사가 저희 한국에 이제 그 이 아이템을 할 만한 그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공고가 났습니다. 근데 제가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단순히 이게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다가 그 저희 팀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 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거를 피벗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저희를 설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몇 번의 인터뷰와 몇 번의 면접 끝에 이제 아이템을 피벗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나의 이제 조인트 벤처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그 이 아이템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지만 창업을 시작한 건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공동 창업하고 있는 이용석 대표랑 같이 석사 룸메이트로 이제 창업을 결심해서 나와서 이제 3년 동안 그 같이 일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그 나오기 전에 저의 용기와 제가 생각했던 저의 가치랑 실제 시장에 나와서의 저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와서 창업을 하고 팀을 꾸리면 정말 모든 게 순탄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어떤 학교의 조윤수라는 사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조윤수라는 사람과 그냥 조윤수라는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개발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뽑는 것 심지어는 저희가 뭐 작은 공간 하나 빌린 데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저희는 초반에 또 가장 큰 잘못 내지는 이제 어려웠던 점이 저희가 초반에 정부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해서 왠지 초반부터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정말 큰 기업의 사장이 돼서 많은 돈을 빠른 시기에 벌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과 저희가 보는 저희 아이템의 갭이 굉장히 크고 괜찮은 그 개발자분을 만나기도 힘든데 막상 만나도 그분이 저희랑 일하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일을 하고 싶다고 한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조건과 그분이 원하는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팀은 팀대로 안 꾸려지고 하루하루 돈은 돈대로 쓰고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의 끝은 보이지 않고 그런 고난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. 예, 뭐 그래서 뭐, 예, 뭐 생각하면 좀 예, 많이 울컥할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정말 힘들 때 기회가 찾아온다고 저희도 이제 이 아이템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많이 깨지고 혹된 말로 또 많이 비판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. 그 모든 거를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꼭 저희한테 이런 투자라는 좋은 기회가 왔고 그렇게 많이 제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던 많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이너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가진 목표는 뭐 그 원대한 목표라기보다는 그 초기, 중기, 장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는 일단 저희는 이제 투자금을 이제 소진하면서 지금 저희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면
지금은 저희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 팀원들끼리 그 별도의 외부 자금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어야 저희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좀 나아가자면은 저는 진심으로 국내의 그 여행 시장 쪽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,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서비스 자체가 국내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저희 서비스에 녹아들어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즐거운 여행, 좀 더 그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된다든지 그 여행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즐거워졌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. 장기적으로는 그 제가 이제 뭐 국내 여행사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해외 진출인 것 같아요. 뭐 인바운드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여행사, 외국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자체에서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그런 글로벌 여행 기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여러 가지 구조나 이제 덩치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충을 털어놓으셨는데요. 뭐 저희는 어쨌든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고 메타서치라는 이제 가격 비교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외 서비스,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국내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상품을 팔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